주디하고 첫 키스할 때 이게 360도 화면이 돌아가면서 배경이 또 바뀌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뭔가 기술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360도 회전이죠. 지금은 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네.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독특한 기법이었고 근데 그냥 돌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았을 텐데 돌리는 와중에 과거가 잠깐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뒷배경에. 세트를 실제로 돌린 거라 아. 예, 실제 세트의 현재와 과거를 섞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물이 같이 돌면서 과거가 나왔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니까 이게 플래시백을 표현하는 방식, 심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360도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배우들이 실제로 많이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한번 다쳐서 그 남자가 의사 불러가지고 이제 진단받고 겨우 찍었죠. 네. 정말 얼굴이 안 떨어지게 오랫동안 그 연기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배우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히치콕 감독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인공이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지면이 쑥 꺼지면서 시야가 멀어지는 그 장면 굉장히 또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우 트랙인, 그러니까 카메라의 줌 마우... 렌즈는 아웃을 시키면서 네. 트랙은 인을 하는데 아. 그래서 그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그 공간의 그 원근감이 달라지는 거죠. 줌 렌즈는 이 화각만 이렇게 바뀌는 거고 트랙은 공간이 바뀌는 거라 네. 두 가지 효과가 이제 결국 2D랑 3D가 합쳐지는 거죠. 이거를 발명을 해낸 거죠, 사실은 영화 언어를. 당시에 그 종탑에서 한계증을 느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걸 찍으려면 카메라를 공중에 매달아야 되잖아요. 아. 지금은 지미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카메라가 엄청 큰 시대였어서 매달은 구조물을 만들려면 돈이 그때는 5만 달러 아이고. 엄청나게 드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만들자. 사람이 안 나오고 시점으로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평면에 만들고 미니어처 만들어서 이렇게 수직처럼 만든 거죠.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사실은. 정말 현기증이 느껴지죠. 히치콕 감독님이 술에 취했을 때 뭔가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네, 영화적으로 표현하기 네, 전에 술 먹고 뻗었는데 갑자기 저게 목에 멀어지지? 이걸 레베카에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당신은 안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구현이 될지. 15년 동안 그치. 고민하다가 현기증에. 그러니까 히치콕 감독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지구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면 저거 다 내가 만든 기법들인데 이렇게 그냥 쓰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영화적 테크닉의 백과사전 같은 감독이었죠. 아...